뭐야 이거? 분열 있는 거야 이거? 내쌤 볼래? 지금 이 말판을 쓰신 분들이 동방신기, 샤이니, 슈퍼주니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다. 지금 세 팀 간의 약간의 어떤 불화? 불화가? 불화! 주먹다짐 뭐... 대단하시네요. 그, 네, 세 명 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대표하는 네, 선수들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팀 내에서 이제 뭐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약간의 승부욕이 발동 걸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있죠. 예, 예. 언제, 네. 언제? 보아 선배. 예. 언니원이라는 곡에 이제 제가 먼저 채택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혁이 그다음에 태민 이런 식으로 그 남녀 보아 씨랑 같이 춤추는 거 있는데 가축스러운 나의 말은 왠지 모르게 넌 안심한 듯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은혁이가 하던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승부욕 발동. 저희가 사실 그 리허설 할 때나 그럴 때까지만 해도 안 봤어요. 얘기할 때도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잘 하자. 이렇게 그냥 너 원래 잘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연 당일날 되니까 사실 그 막 옷 갈아입고 막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사실. 네, 시간도 맞아요. 없고. 근데 진짜 만약에 윤호 형 무대다 그러면 저랑 태민 씨가 진짜 빨리 준비해서 무대 옆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의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시선들이 막. 아, 보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춤추기 직전에. 마음을 딱 정하는 거야. 기대에 부응하려면 나도 좀 내 자신에게 주문을 좀 걸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친구가 내가 최고다 라는 그런 죽은다만큼은 그렇죠! 그거 네. 필요하죠! 하고 딱 나왔는데 딱 은혁이 딱 나를 보면서 표정 되게 좋았네. 딱 그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민 군이 딱 있다가 형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반응까지 이렇게 서로 평가를? 네 이렇게 평가를 딱 하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먼저 뇌를 맞았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쳤거든요. 근데 섭섭한 게 저도 뒤에서 보고 있다가 평가해줬거든요. 뭐라고? 같이 보고 있다가 평가해줬어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각 그룹의 최고의 춤꾼들끼리의 어떤 그리고 윤호 씨는 최고의 애송 씨를 애송이라고 부르잖아요. 애송이라고 불렀구나. 애송이 형이 아니 뭐라고 평가해? 뭐라고 평가했어요? 너 참 짓궂다.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회의를 줄까? 네, 내가 어떻게 해야 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또 댓글도 있고 하니까 좀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윤호 형 무대를 보는데 표정 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운 자체 확 잡고 들어가잖아. 사실 그냥 걸어 들어와서 춤추면 돼요. 근데 걸어 들어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줘.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입술을 막 이렇게 쓸어넘기면서 연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 멸치도 하면 되잖아. 태민이 못해요. 그리고 이제 태민이 무대를 딱 보는데 그림 자체가 뭔가 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노성애도 자극하고 네. 저한테 없는 그런 또 매력이 있거든요. 아 저는 사실 이제 보아 선배님의 기가 너무 셌어요 저한테는. 일단 그 벽을 넘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먼저 친해져야겠다 해서 연습할 때 말도 많이 걸어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연습할 때 감정이입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아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할 때 에라이 모르겠다고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가 그 퍼포먼스가 약간 스킨십이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딱 하니까 또 나름 괜찮다고 매니저 형들도 되게 좋다. 스태프분들도 훨씬 자신감을 갖고 하니까 보기도 좋다고. 그때 보아 선배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자유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왔었죠. 아니 은혁 씨한테는 어땠어요 보아 씨? 되게 어색했어요.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약간 뭐 춤보다는 스킨십의 강도에 따라서 뭔가 화제나 이슈를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윤호 형 같은 경우는 거의 얼굴이 막 이렇게 거의 닿다시피 네. 이렇게 해서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태민 씨가 콘서트에서 사실 이렇게 손바닥을 맞대고 이렇게 처음 동작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쓸어 넘기더라고요. 아니 이 어린 분이 어린 분이